안녕하십니까, 박대기 기자입니다. 제56호 태풍 빠라뽕이 오늘 동해로 북상합니다. 이 빠라뽕 태풍은 많은 비가 집중되고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일부 학교들은 휴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빠라삐리뽕한 태풍입니다! 어머, 요 며칠 뭔가 공기가 무겁다 무겁다 했더니 태풍이 오네. 어쩌죠? 태풍 빠라뽕. 네 학교 가야 되는데 여보, 학교에 연락해봤어? 지금 다들 학교 휴교인지 아닌지 태풍 때문에 전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통화 중이라고만 뜨더라고요. 곧 있으면 학교 갈 시간인데 비가 그렇게 많이 오나? 엄청 오네. 바람도 장난 아니고. 근데 이 정도로 학교를 못 갈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학교를 쉬어야 되겠죠? 마리 유치원은 쉰다고 먼저 문자 왔더라고요. 맞죠? 고마리만 쉬는 게 어딨어요? 저도 쉬어야죠. 안 돼! 왜요? 엄마도 싫었니? 아빠가 뭔데요? 우리 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 개근상 하나만큼은 놓치면 안 된단다! 개근상은 열정! 열정! 열정이요! 또 시작이네. 엄마 좀 말려봐요! 여보, 알리야 태풍 오는 날 학교 보냈다가 다치면 어떡하려고요? 어디 지금 집안의 가장이 얘기하는데 가장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멋있어? 무조건 학교는 가야 돼! 무조건! 우리 애들은 무조건 열정 열정 열정이요! 무조건 학교 가야 돼! 개근상 타야지 리아야! 아니, 고마리는 안 가잖아요! 김이야! 여기 어딨어? 우비 입어! 학교 아빠가 데려다 줄게! 고발리를 안 가잖아요! 이런 게 어딨냐고요! 마리도 유치원 가야지! 개근상은 무조건이요! 조심히 갔다 와요! 오빠 때문이야! 그치만 집에서 네가 배나 벅벅 긁으면서 따스한 집에 있는 걸 보기 싫었거든. 뭐래 더럽게! 피했쥬? 바닥 미끄러워서 구멍쳤쥬? 자, 다들 출발해볼까? 아빠, 설마 그거로 가요? 출발해야지. 비도 엄청 오고 이렇게 바람도 엄청 나는데 이게 뭐예요? 리아야, 남자는 열정이란다! 가자! 진짜 망고 가는데. 빨리 와! 이 정도면 학교 갈 만해. 아빠, 저거 봐요. 뭔데? 바람이 얼마나 세면 사람들과 물건이 날라다녀요. 연출 모임? 이게 100만 유튜버? 저렇게 나약해 빠져서야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태풍 오는 날은 두 다리 힘을 빡 주고 걸어 다녀야 돼. 이렇게 아빠처럼 가자. 날라가기 수도 있을까? 힘 빡 줘. 고마리 모임? 야, 고릴라 같네. 고릴라 같아. 고마리는 고릴라야. 그냥 내가 이름 지어줄 때 그냥 고릴라라고 지을걸. 진짜 죽는다. 미아야, 그렇게 장난치면 안 돼. 힘 빡 주고 가야 된다고. 아니면 넌 날아간다. 아빠!
제 몸이 하늘에 뭉떴어요. 위험해. 아이 뭐가 위험해요? 재밌는데요. 하늘로 떠봐야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가 위험해? 오, 내 우비가! 오, 내 우비가! 오, 괜찮아. 그래도 나한테는 아직 옷이 있으니까. 내 옷이! 옷까지 날라가 버리다니. 하지만 이 벤티는 가져갈 수 없을 걸. 이걸 가져가면 노딱이야 노딱. 알고 있지? 오, 내 벤티가! 아이 더러워. 아유 리아야, 태풍이 모든 걸 앗아갔구나. 괜찮니 우리 아들? 오들오들 오들오들. 아빠 좋아할 몸이 됐어요. 너무 좋아요. 안아주세요. 그래 우리 아들 죽겠구나. 꼭 안아줄게. 아빠 역시 아빠밖에 없어요. 그래 많이 쉬지. 더러워. 비가 엄청 나. 말이 괜찮? 바람이 너무 세서 앞이 안 보여. 얘들아, 학교는 무조건 가야 돼. 아빠가 바람을 막을 테니 아빠 뒤에 딱 붙어서 따라오렴. 오늘따라 엄청난 기세로군. 태풍 56호 빠라뽕. 진짜 빠라빠라 삐리뽕하군. 역시 아빠예요. 아빠의 두 다리는 역시 강력하다고요. 야, 리아 조심하렴. 태풍이 오면 바람이 세다 보니 간판이나 나무 같은 게 날아다니니까 조심해야 된다. 말이야 들었지. 아 가기나 해. 앞에 마리아 숙여. 아유. 야, 앞에서 트럭이 날라오다니. 많이 다쳤니 우리 딸? 잘 피했어? 잘 피했어? 하나도 안 다쳤어요. 괜찮아요. 아유 다행이다 우리 딸. 역시 순발력이 좋아. 아빠 저 좀 다쳤어요. 리아야, 아까 물건이 날라왔을 때 네가 온몸으로 막을 생각을 했어야지. 우리 귀여운 딸이 다칠 뻔했잖아 요 녀석아. 응? 오, 저는요? 너 동생을 지킬 생각을 해서 너가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어이! 넌 학교를 가야 된다고. 지금 빨리 따라와. 와우. 빨리 와. 그 지금 사람? 빨리 와. 허리케인 온다. 빨리 와. 빨리 학교 가야 돼. 아빠 악플 감당 가능해? 아빠 이거 봐요. 여기 지나가야 되는데 물이 이렇게 찼어요. 이거 어떡하지? 신발에 물 들어가는 거 싫은데. 아, 아빠, 뭐 이런 걸로 고민하세요. 여기 고마리가 물 위에 저희가 발이 안 젖게 엎드려 있고 저희가 고마리를 밟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럼 저희는 신발이 안 젖잖아요. 저 천재죠? 야, 고마리 일로 와봐. 아, 싫어! 아이, 빨리 일로 와보라고. 여기 누워 있어. 오빠나 엎드려. 자, 오케이. 됐다. 아유, 건너볼까 이제. 이야. 이야. 가자. 조금만 더 가면 오빠 학교예요. 그래. 저기 앞에 학교가 보이는구나. 가자 리아야. 이렇게까지 가야 돼? 아이고 태풍이 갔구나. 이제 개근상 타야지 아들아. 다 왔다. 학교가 앞이야. 아빠 저기 뭐라고 써져 있는데요? 응?
어? 아아 어? 리아야 집에 가자. 어 태풍이 멈췄어. 아씨 나 했잖아요. 리아야 그래도 학교 가야지. 가자. 민두배느님, 별장한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국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버 루카TV님, 타원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오질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주현님, 쟁대님, 한기성님, 고은최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동호선,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민씨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송기수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